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액세스 바이오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950-130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뭔가요?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폐렴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중국에서 폐렴이 발생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별일 아닌 문제로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사람 간의 전염이 확인이 된 그 순간부터 지금 급속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이 병으로 인해서 신종 코로나라고 하죠. 신종 코로나 폐렴 때문에 미국에도 확진자가 생겼고 캐나다도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유럽에서도 확진자가 생겼고요. 그 다음 국내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생겼어요.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사람 간의 전이가 확인이 되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내 중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감염자 수가 하루가 멀다고 나타나고 있고 여기는 벌써 사망자 수가 80명 가까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폐렴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폐렴 관련 주식들이 최근에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관련 주들 상승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 만드는 회사들 상승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료 진단용 키트 만드는 회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용 키트들,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하여튼 그런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확실히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아리까리한 종목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테마에 속하는 종목인지 속하지 않는 종목인지 그런 종목들이 다 같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현재는 있습니다. 액세스 바이오도 지금 이게 폐렴 관련주에 속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속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분분해요, 의견이. 근데 어차피 지금 주가는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가는 그만큼 매수 수급세가 몰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는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친구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단편적으로는 이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폐렴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폐렴이 내일이라도 치료제가 갑자기 개발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쫙 하한가까지 밀리겠죠. 이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해당 주식은 상승을 할 거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반대로 주식은 하락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폐렴 관련해서 즉 폐렴에 의해서 지금 어떠한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건데 우리가 이거에 관련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있냐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 치료제가 개발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 위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거를 매수를 해서 폐렴 사태가 끝날 때까지 나는 보유를 하겠다 라인 마인드로 가져가다가 느닷없이 점화한가 맞는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여차하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종목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냐? 매수와 매도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종목을 끌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팔 때는 팔고 다시 살 때는 사고 이렇게 해야지만 투자 위험 리스크 자체를 다운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냐면 이미 거래량이 터진 이 시점부터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항상 이런 구간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모습이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의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첫 매수 시점으로부터만 보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냐 3일선하고 5일선만 보시면 돼요. 3일선 기준인지 5일선 기준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봉이 있으면 양봉의 종가는 위가 되겠죠. 음봉의 종가는 아래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요 꼬리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종가는 여기 위죠. 양봉은 음봉은 이 아래입니다. 그래서 3일선이 됐든 5일선이 됐든 본인의 기준선을 하나 정하신 다음에 종가가 3일선 위에 있다 또는 5일선 위에 있다 그러면 보유입니다. 반대로 종가가 3일선 또는 5일선 아래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거래량이 터져 있는 시점으로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봐보실게요. 자, 양봉이죠. 양봉입니다.
종가 여기 위에 있죠. 3일선이 녹색 선인데 위에 있죠. 보유입니다. 자, 이날도 종가 위에 있죠. 보유입니다. 자, 이날도 종가 위에 있죠. 보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다가 종가가 아래로 내려온다? 그럼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매수 타이밍 또 노리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 자체는 줄이면서. 그렇게 중국 폐렴 관련주들은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 시간은 한 3시에서 3시 20분 사이, 3시 30분에 장이 종료되니까 3시에서 3시 20분 사이쯤에 종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니 그걸 보고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할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엑세스바이오는 그렇게 대응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일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종목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리자 그런다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어디서 종목을 추천하냐면, 여기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보이시죠? 거기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매일마다 제가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3일, 22일, 21일.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회 건수가 하루에 거의 이제 20만 건 가까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봐주시고 계시는 메뉴인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1월 20일 한번 봐볼게요. 장이 이제 1월 20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이렇게 써져 있고 아침에 8시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알아둬야 될 사항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다우 산업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이렇게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고 이제 장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9시 이제 시작을 하죠. 1월 21일 월요일 장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9시 1분부터 제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추천된 종목 시간, 그다음에 종목명, 그다음에 얼마에 매수하는지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가격을 다 제가 정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추천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당일날 팔고,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나는 대로 당일날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로 오버나잇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을 추천을 이렇게 드리면서, 장 중에는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리딩을 제가 쭉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쭉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날 뭐 1월 20일 날 추천하는 거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총 4종목 추천해서 4종목 다 수익 실현하였고요. 그리고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 대비 19.36% 상승을 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추천을 드려서 매수가 대비 17.17%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메드라는 종목은 7.55% 상승이 나왔고, 파루라는 종목은 14.28%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해드리고 결산도 이렇게 내드리면서 이렇게 결산표도 제가 작성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 시황도 제가 중간중간에 올려드리고 있고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추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다. 그다음에 종목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 그다음에 시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내용을 살펴주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 저 김용재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못 합니다. 뭐 수익률도 이렇게 안 나올 뿐더러 이 정도 승률은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걸 매일마다 제가 공개적으로 추천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 오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 2020년도 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종목 분석 또 청취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되겠습니다. 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